오늘은 부산 행정법원에 또 신방 나왔습니다. 납곰수 멤버였던 김용민이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일마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렇게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또 선거법 재판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것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김영춘 대통령 측근이고 국회의원이었고 다음에 부산시장에 나왔던 김영춘은 코로나가 걸릴 가능성 1%만 있어도 모든 교회 문을 다 닫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교회만 허가제로 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에게도 건의를 했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TV에 나와서도 문체부 장관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좌파 정부의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코로나가 생길 가능성 1%가 있는 생기지도 않고 가능성 때문에 모든 교회 문을 다 닫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바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하는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산 보궐선거 시장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납곰수 김용민은 저를 고발해서 선관위 조사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오늘 이 건으로 해서 재판을 두 번째 받으러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김용민 자기 자신은 올바른 선거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에게 책을 읽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SNS를 하지 않으면은 하위 80명은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목사를 고발하고 교회를 고발하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인민위원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참여재판에 넘기고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 국민참여재판을 할 건지에 대해서 또 재판하고 그런 내용이 나올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을 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약을 하고 이 사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침묵하고 있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쟁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정부에 완전히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재판장에 가서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대로 해서는 완전히 뱀이 개구리한테 개구리가 뱀한테 먹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발부동을 쳐서라도 이런 사악한 실체를 밖에서 반드시 우리 예배의 자유 이런 자유를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로 교회 화이팅! 한국교회 화이팅!